나에게는 한국 음식을 각별히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 한국 음식을 스위스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친구 논란.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왔다. 아니, 갈비를 어떻게 설명해? 그것도 문자로? 에이, 그냥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자. 그게 따라하기 훨씬 더 쉬울 거야. 자, 집중해 논란. 우선 갈비찜을 만들려면 돼지갈비 1.5kg, 대파, 양파, 당근, 배, 무, 마늘, 생강, 월계수잎, 밤, 버섯, 후추, 간장, 맛술, 매실, 설탕, 물이 필요해. 우선 준비한 돼지갈비를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야 해. 물이 빨갛게 될 때까지 핏물이 빠지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고기를 삶을 거야. 물을 불 위에 올려줘.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아줘. 그러면 뼈에 핏기가 사라지고 회색이 돌 거야. 이제 불을 끌 시간이야.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좀 힘을 내볼까? 그리고 한 번 삶아낸 고기들의 잔여물을 제거해주기 위해 찬물로 두어 번 헹궈줘. 믹서기에 배 반 개와 양파 반 개, 마늘, 물, 생강을 넣고 갈아줘. 그 다음에 간장, 매실액, 물, 설탕, 후추를 넣고 잘 저어줘.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양념에 아까 한 번 삶아낸 돼지갈비를 넣고 재울 거야. 랩으로 한번 씌워준 다음 냉장고에서 3, 4시간 정도 재워줘.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갈비에 고기만 있으면 좀 심심하지? 그럼 이제 야채를 준비해볼까? 당근을 썰고, 양파도 싹둑싹둑, 무도 네모 모양으로 썰어줘. 파도 썰어주고, 자, 야채 썰기 끝! 냉장고에서 3시간 재운 고기를 꺼내서 한번 확인해보고 잘 재워졌다 싶으면 이제 끓여볼까? 우선 고기 먼저 1시간 정도 익히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야채도 넣어줘. 밑에 자작하게 깔려있는 소스를 국자로 떠서 윗부분에도 잘 뿌려줘가며 정성스럽게 끓여줘. 버섯도, 밤도, 준비한 모든 재료를 넣고 잘 끓여주자. 고기와 야채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다음 국물이 자작하게 남고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면 돼. 자,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볼까? 와, 이제 완성! 열심히 만들었으니 맛을 보자. 와,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이대로 따라하면 너도 분명 맛있는 한국의 갈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에 놀란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문자 줘!